제니 씨, 자 비타민. 치워요. 아, 제니 씨. 예쁜 여잔 공주처럼 모시고 못생기고 뚱뚱한 여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당신한테 받고 싶지 않거든?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사귀던 뚱녀 여친한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더니 예쁜 여자한텐 약까지 사서 먹이냐? 그냥 나쁜 놈.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얄밉기만 했던 남자도 갑의 입장에서 보니 측은한 을일 뿐이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왜 그렇게 놀라? 가슴 수술이라도 했어? 선수들끼리 이러지 말자. 아니라니까. 자연산 맞아? 아, 그럼 얼마나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리 와봐. 아, 왜 이래? 이리 와봐. 너 아무래도 수상해. 벼랑 끝에 몰린 을은 갑을 죽자 살자 물기도 한다. 너 때문에 앨범도 못 내고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 아빠 이거 봐. 뭐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여자들의 세계에선 남자에 의해 갑과 을이 나뉘는 일이 빈번하다. 난 안중에 없어? 열애된 을은 생존을 위해서 기생하기도 하고 아부도 떨지만 모두 실패했을 경우 더 나빠질 준비를 한다. 아까 아미랑 왜 그런 거야? 아... 제가 성형했다고 괜히 트집 잡잖아요. 상준 씨는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 없는 사람이나 성형하는 거지. 난 별로야. 근데 아깐 왜 저 도와준 거예요? 좋아하는 것 같아. 되었어도 들킬까봐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을이 된다. 부딪혔어? 아, 네, 조금요. 이그 말하지. 말하지. 안 돼요. 미안해요. 나 먼저 가볼게요. 감정과 양심이 을의 족쇄에 갇혀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자다.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니가 한나? 아미 씨, 아미 씨. 제니의 예전 사진이에요. 뭐? 이건 강한나잖아. 아무래도 1년 동안 잠적하면서 전신 성형을 한 것 같아요. 이 일만 잘 해결되면은 그 아미 씨도 예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나도 한 자리 꽤 찰 수 있겠지? 을은 갑이 되기 위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략을 짜기도 한다. 너 강한나잖아! 어떻게 그걸... 남의 비밀이 내 손아귀에 있으면 갑이 되지만 내가 비밀이 있을 땐 을이 된다. 그래! 나 내 몸뚱이 바꿨다! 그러는 넌 내 목소리 훔쳐갔잖아! 뭐? 쉬, 이게! 갑이 되면 교만해지고 을이 되면 열등해진다. 자, 심호흡하고 가자.
잠깐. 뭐야? 비켜. 이거만 보시지. 야, 강한나. 껍데기를 바꿨으면 내용물도 바꿨어야지. 싹 다. 아이고, 저 멍청하게 이제. 어때? 알게 된 소감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나 보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 접어. 안 그럼 이 사진 기자들한테 유포해버릴 테니까. 알고 있었어. 뭐? 뭐라고요? 을은 갑에게 한 방을 날렸을 때 먹히지 않으면 당황하고 갑은 한 방을 먹어도 침착하다. 이것이 갑과 을의 차이다.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넌 제니고 당장 기자들 앞에 서야 돼.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당장 그만두라니까! 니들이 뭐라고 짓거리는 상관 안 해. 나와. 멋있네. 아, 진짜. 뭐 진짜야. 어, 놀라, 놀라. 진짜. 어? 야.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어? 어? 야, 살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게 갑이라면 살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게 을이다. 서영아, 사실을 왜 숨기셨습니까? 아, 저게 사실입니까, 제니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사실이에요. 전 제니가 아닙니다. 전 한나예요. 강한나. 강한나는 되게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다른 사람 노래를 대신해서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 수술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뻐지니까 이렇게 노래도 하고 사랑도 해보고 제니가 돼서 참 좋았는데. 근데 죄송해요. 전 제니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성형한 사실을 왜 숨기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시킨 겁니다. 삼춘 씨. 성형 사실보다는 노래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랬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도 제니가 여러분을 속인 걸 너무 힘들어서 만든 자리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한나였든 제니든 하나같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결혼합니다. 외모에 따라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모두가 비주얼 갑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이 모두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필요 악이다.